유튜브 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다급습니다. 전라도엔 아기, 경상도엔 짝귀, 제주도엔 꿀찾기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액션캠의 문제로 앞부분 싹 다 날려먹고 간신히 남은 영상입니다. 아무튼 요즘 미디어를 통해 잘 나가는 부산 제품의 DX500LCA를 잠깐 움직여보았는데요. 국내에서도 보기 힘든 장비죠. 아닌가, 저만 그런가요? 아무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저의 장난감 차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바가지가 2000 years later. 진짜 크지 않습니까? 바가지가 이 정도예요. 자동차만에 옆에다 둬볼까 이렇게. 와. 자동차를 한 방에 부서져버리겠네. 25톤도 솔직히 몇 바가지면 끝날 것 같은데. 아, 진짜 이런 걸로 상차하고 싶다 진짜. 우리 제주도 사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보기 드문 희귀 장비가 있으시면은 꼭 연락 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. 근데 이걸 현장에서 뭐 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못 해봐서 아쉽네. 아 참, 유압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소리 ASMR도 써도 될 것 같아. ASMR. 아, 나 정말. 오. 자, 돌아오면 확 떠볼까? 많이. 뭐야? 잘못된 거. 아, 여기는 크게 먼지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피해주면 안 되니까 욕할 것 같은데. 개똥을 뜯는 거야. 아, 이거 돌 뜨면 안 되겠다. 아, 돌을 뜨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간략하게 한번 장비를 타봤습니다. 뭔가 2% 부정하네. 뭐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. 트랙이 탱크 트랙이야. 탱크 원래 이렇게 높나? 엄청 높네. 이걸 일부러 만든 건가? 와, 이야, 안에가 혼이 보이네. 사람도 있어서 뚜껑 열어보진 못하고. 근데 제가 지금 JK 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마 멀리서 봤을 때 JK에서 온 줄 알고. 아, 부산 그거만. 요즘에 부산 장비들 많이 보네.